You got me exclusive. 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teady on the same pace. Yeah, I'm crazy. You like that? Yeah. 여기가 선수들 연습하는 컨트리 클럽이어갖고 문을 닫는 날짜들이 되게 많아. 그때는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나 봐요.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여기가 하와이는 어떤 날씨냐면 에어컨이랑 히터로 자동 온도 설정해 놓을 것 같은 그런 온도인. 저의 번호는 146. 146. Thank you. 하트, 하트.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와. 방금 나온 도나스.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냐? 그냥 되게 맛있는 반죽에 설탕에 시나몬. 여기는 지금 와이키키 해변이고요. 저희는 오늘 치즈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Cheeseburger in paradise. Blue cheeseburger. 이곳은 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여러분. 어, 맞다, 맞다. 아, 찍지 마. 아, 찍지 마. 아, 찍지 마, 야. 저는 저의 30대 중후반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면 진짜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일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재충전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좀 충실한 거. 팥빙수 먹고 싶어, 팥빙수! 밸런스 캔디볼! Come on! 이거 진짜 이거 롯데 할 때 그거 알죠? 당나귀 똥! 짜잔! 와이키키에서 스노우스네이크! 지금 저희는 석양을 보려고 또 다른 스팟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가족 단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와서 앉아있거든요. 안녕! 옐로우! 헬로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가족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가까이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을지언정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죠?
유나이티드 클럽 라운지. 너무 예쁘다.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단단따다다다단. 이야호. 약간 머릿결 같고 좋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와이에서 구매한 립 브러쉬를 가지고 머리를 하는 모습과 단돈 5,000원에 구매한 립글로스를 한번 사용해보고요. 이 블러셔를 쓰고 싶은데 블러셔가 발색이 엄청날 것 같아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만 머리를 말린 상태고, 자, 이제 드라이를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이 정도면 레이어드가 살아있는 드라이. 요 정도. 그리고 블러셔를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블러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색깔을 얹을 거고요. 얼굴에 지금 살짝 블러셔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조금 과한 느낌이 될 것 같기도 해. 두근두근. 망치면 화장 다시 해야 돼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역시 발색이 엄청나다. 반대편으로 조금 약간 토론이니까 자연스러워. 여기다가 제가 픽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는 듯한? 괜찮은데? 립글로즈를 발라볼 건데요. 두 색깔을 발라볼까 해요. 요렇게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먼저는 투명 글로스를 난 이렇게 꾸덕한 걸 갖고 싶었다고 최근에 자원형 이후로 글로스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술 약간 주름이랑 각질 부각되는 것보다 약간 촉촉한 게 예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포인트 컬러로 중간에만 너무 예쁜데?